처음으로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남편하고 사이 좋으세요? 네. 제 때문에 웃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많이 부딪히겠다. 많이 부딪혀.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네, 이혼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러기엔 애가 너무 어려. 그렇지요. 괜찮겠어요? 만약에 이제 갈라서신다고 하시면. 네. 너무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싸우거든요. 너무 안 맞아요. 참, 이 대주님, 네. 신랑분이라든지, 신랑분도 신랑분이지만, 언니도 마찬가지로 두 분 다 되게, 어떻게, 전 사수는 풀 줄 몰라요. 생년 월일시 넣고 풀 줄은 몰라. 다만, 그냥, 이거 뭐지? 숫자에 저는 불과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숫자를 보고 저는, 아무리요.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우리 또 애기도 마찬가지로 4달생이야 또 앞에 네 그러하니 아이고 이 집에는 그냥 아이고 머리가 근데 이 생각을 언니 되게 많이 했을 건데 서로 갈라선다 이런 생각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쵸 마음속에는 근데 쉽게 이게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네. 원래 이래요. 자, 내가 이혼하고 말아야지. 저 인간 나 못 봐. 나 꼴보기라서 못 봐. 같이 못 살아. 이렇게 해도요. 내가 진짜 마음 먹고서 나 그만할래. 안 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일사천리로 따다다닥 돼요. 근데 지금 아직도 때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 제일 많이 걸려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또 네. 만약에 언니 갈라선다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을 건데 제가 데리고 있어야죠 못 맡기겠죠? 네 못 맡겨요 책임감이 너무 없어요 아휴 이제 결혼은 몇 년 차예요? 지금 10년 차예요 아이랑 이 아이도 보면 머리 되게 똑똑할 것 같아요.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눈치도 빠르고, 빠른 게 눈치를 많이 본다는 소리예요. 근데 벌써부터 눈치가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픈다. 애 앞에서 많이 싸우고 그랬거든요. 좀 어른들 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학교나 이제 밖에 가면은 많이 따라해요. 나쁜 말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근데 나쁜 말은 또 알아서 애가 또 안 해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어른들 말투 있죠 그런 거 막 어른들이 쓰는 말투 이런 거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모 아니면 도예요 정말 잘 키우면 완전 그냥 나라 밥을 먹는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 소리로 몇 번 들었겠죠. 그렇게 잘 키워야 되는데. 근데 남편분은 지금 일은 월급이라는 거를 갖다가 세상에 언니한테 따박따박 갔던 적이 없다 그래. 네. 지금까지 살면서. 언니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벌어서 살았지. 답답하지. 근데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언니도 이렇게 감이라는 거 있죠. 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꿈도 많이 꾼다 언니.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꿈은 네. 냅두고 기억이 한 번씩 나는 꿈 같은 게 있거나 꿈을 꿨을 때 딱 일어났을 때 뭔가 찝찝하다 이러면 그냥 그 꿈을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내가 막 되뇌이고 신경 쓰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뭔가 좀 털어내시거나 아니면 뭐 제 나중에 명함 가져가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언니 꿈도 이거는 되게 개꿈이야 라고 넘길 수도 있는 꿈이 있지만 아니야. 언니 꿈도 다 뭔가
의미가 다 있고, 언니도 보면 외갓줄로다가 네. 뭔가가 있으셨다 그러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셔요? 뭔가 친가 쪽보다는 난 외가 쪽에 더 많이 보여요. 엄마는 지금, 친정 엄마는? 엄마 계세요. 같이 위아래 층으로 살고 있거든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엄마 건강은 비교적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빠는요? 아빠도 뭐 크게 안 아프시고. 딱 병명 딱 엄마, 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엄마가 건강이 어디가 딱 아프다, 뭐 어디 무슨 뭐 갑상선이다, 아니면 뭐 어디 혈액 뭐다, 이게 딱 병명이 딱딱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살살살살 아프고 여기 조금 살살살살 아프고 이런 거 있죠. 허리하고 발목 쪽에 부러지셔가지고 마디마디 아프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거 보니까 뼈쪽은 안 돼. 뼈마디 마디마디 아프시다 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 지금 묘자리가 뭔가 불편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합장이다, 이장이다, 묘를 하나 건드렸다, 아니면 지금 묘에 어디가 지금 탈이 났다 이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화장을 했다? 화장을 하면 안 되는데 누구 화장을 했다 이런 소리도 나와요. 선산에다가 다들 선산에다가 봉분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다 모셨다 쳐요. 그런데 유독 한 분만 다른 데다가 모셨다? 이런 말도 지금 이렇게 약간 자꾸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건 또 무슨 말이래? 그러니까 뭔가 묘자리 하나가 지금 되게 불안불안해요.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마디마디 아픈 게 지금 딱 그렇거든요? 언니네 집안에 그러고다 보면은 자, 머리, 치매로 가셨다. 치매가 있으셨다.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셨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묘자리 있다 분명히 이러세요. 상수탈. 안 가보는 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가봐야 되는데, 안 가보는 곳. 그럼, 하니, 티격은? 두 분의 티격은? 더 심하다. 자,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상님들께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니네들이 편할 리가 있니? 이혼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나머지, 응?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피한다고 얘기하면 끝이야? 아니지. 그리고 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다고 재판날이 있어. 그러면 재판날이 만약에 뭐 1월 1일이에요. 자, 1월 1일 날 이 오빠 나온다? 아니, 나 법원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근데 언니가 참 고생이 너무너무 많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참고 못 살 것 같아.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거 아니야. 안 나갈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일단은 안 해줄. 이혼 자체로 이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만 생각하고. 그리고 있지. 한다고 해도 언니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이혼 안 해. 오빠 안 놔줘요. 그리고 뭐 애 내가 키울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애를 비밀 삼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언니를 뭐 이렇게 자꾸 본다. 왜냐면 언니가 아니면은 자기가 먹고 쓸 돈 나올 데가 없거든. 알고 그러는 거네요. 그쵸? 언니 나쁜 사람이 완전히 물주로 보는 거야. 저는. 아우, 그러니 이렇게 답답했다. 언니도 머리도 진짜 한 번씩은 보면 막 진짜 터질 것 같다가 가슴도 터질 것 같다가 막 이랬다가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또 득도 했어. 아휴, 내가 내 인생에 그러면 그렇지. 맞지, 결국에는 그래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또 화가 났다가 그때 계속 반복 무한 반복. 이젠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세요? 참 속여서 결혼한 거예요? 네? 중매로 한 거예요? 결혼? 아는 사람 소개로 이렇게 소개로? 처음부터 언니는 근데 이 오빠랑 결혼할 마음이 크게 있었어? 애가 생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오빠도 언니가 원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다정하고 그런 맛이 없었어. 없어요. 머리가, 여기가, 내가 지금 여기가 터질 것 같아. 너무 진짜. 언니 속은 지금 까맣다, 그냥. 아주 그냥. 그지야. 근데 어떻게 하니, 이거를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요? 방법, 뭐,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어떻게, 아유, 그런 건 있어도 못 가르쳐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조금 평탄하게 사는 방법, 편안해지는 거, 언니만 편안해지는 거, 그런 거는 충분히 있지. 왜 없겠어요? 사람 죽으라는 방법, 죽으라는 것밖에 뭐, 있다, 이거 아니야. 살 방법은 충분하게 있지만, 이 사람을 고친다? 고쳐서 쓴다. 고쳐진다. 그거는, 그건 알고 있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분도 촉 이런 거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 집안에도 다그 영향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잠재운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요 이제 자손까지는 좀 깊이 파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심려스러운 건 많이 어디 부딪히거나 어디 많이 다치거나 아니면 되게 놀랬었던 기억? 어렸을 때. 조금 많이 어렸을 때. 경기했다. 뭐확 놀랬다. 자다가 확 놀랬다. 아니면 많이 되게 다 엄청 심하게 다칠 뻔했는데 그게 조금 덜 그랬다. 이런 거. 그런 건 없었던 것 이제 10살이죠. 같아요. 네. 이때까지는 사고 없이 잘큰것 이게 다 여기 양쪽 두 집에 같아요. 네. 조상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에도 빌런 고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았다 잘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고 이제 편안해지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은 내력이 있고 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찾기는 쉬워요. 찾기는 쉬워. 어떻게 찾아? 찾기는 되려 쉽고 한데 언니가 여태까지 그냥 참 언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언니도 마음이 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이러면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싫어. 내 속상한 거 뭘로 말해? 언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또. 그리고 말하면은 또 그거를 기억을 되짚어내야 되니까 또 그것도 싫은 거야. 언젠가부터 언니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줬으면 들어줬지. 나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싫어. 그냥 언니 혼자서 그냥 앓고 말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여기 속을 보면 새카매. 화병도, 언니는 화병도, 나름 화병도 있어요. 또 뒤에 보면. 있지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멀쩡하게만 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이런데 나니,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같이 그냥, 맞다, 맞다. 공감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데 뭐 와가지고 한 번씩 뭐 얘기나 할까. 딱히 내가 뭐 친구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자존심에 나말안 해. 아이고 참 진짜 고생하고 산다 고생했다 이 말밖에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이 사람 만나고 난 뒤부터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어쩌겠어? 근데 뭐 어? 뭐 억지로 만나라 그래가지고 언니 어? 여기 잡고서는 뭐 어찌 만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둘이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네네네네.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방법은 어쨌거나 다 있으니 그래도 지금보다는 뭔가 조금 더 조금 그러니까 조금씩 한 번에 확 괜찮아서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조금씩은 다 나아지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너무 뭐 진짜 막다른 길? 이혼밖에 없어 이혼밖에 없어 이렇게만 생각했다가는 이거 안 해주는 건 뻔하고 아니면 진짜 소송 법적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 자손 너무 마음이 아파.
더 이탈리아. 아니, 애를 봐서라도 엄마 아빠 뭐 갈라서고 이혼하고 이혼한 가정에서 그렇게 큰다 잘한다 이런 것까지는 보여주지 말자고요. 아 그럼 어떻게 최대한 언니도 마음 편하고 네. 이 사람도 최대한 이런 거 어? 이 집안 자체도 진짜 보통 아닌 집안인 거 알아요. 응? 진짜 언니한테 함부로 대할 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주저앉히는 거. 이것만 해도 어디야. 반, 절반 이상은 했어요, 언니. 그러하니, 다 기름 있다 그래요, 언니. 기름 있으니,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요, 걱정은.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에요.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꿀 수는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빌면은 좀 회사도 잘 다니고 한 군데 정착해서 잘 다니고 이거는 그쪽 조상바람이 좀 많이 강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촉도 세다 뭐 느낌이 강하다 이런 거 분명히 이 사람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만 좀 내려놔라. 그러면은 진짜 한 50% 이상은 이 사람 깎고 놓을 수 있어요. 그 정도만 50% 정도만이라도 맞추면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네. 자, 요 카메라가 톡 하고 꺼지면. 네. 완전 탈락이 된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드리고, 또 여기 제명함 있으니까 네. 가져가셔가지고, 또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서도, 말씀, 누가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어디 보면 참 다행이다, 쉽다. 왜냐면 이 집도 줄력이 있고 언니네 집도 줄력이 있고 하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서 그냥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런 것도 없는 집안은 아예 이 길찾기가 얼마나 있는데 아주 그냥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할머니 할아버지 과제 끄댕이는데 갖고 내가 계속 진짜 내가 도대체 뭘까요 뭘까요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아는데 이 집은 딱 보니까 그냥 바로 그래도 딱 답이 나오니 아유 그러면 다행이다 싶다. 대신에 그동안에 언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 세월이 그냥 아깝죠. 언니도 여자고 응? 그렇잖아. 맞아요. 한참 이쁠 나이에도 언니는 남들 하는 만큼 못하고 일해야 되고 마음고생만 했고 그런 마음을 누가 알아줄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언니. 그러니 지나간 거는 그대로 냅두고 그냥 버려요. 지나간 거는 버리고 앞에만 생각을 하자고요. 자, 요거 탁 내가 꺼지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